일단은 뭐 1톤이나 뭐 300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예. 예. 근데 300보다는 그냥 1톤으로 갈까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일을 나는 조금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조금 뭐 내 용돈 벌 정도만 한다. 예. 이렇게 했을 경우 300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예. 좀 나는 수입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1톤으로 가셔야죠. 1톤은 차고지가 필요 없어서 안 들어가고요. 아, 1톤은 차고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집에 주차장에 세워도 됩니까? 그럼요. 네. 아, 예. 네. 1톤은 뭐 승용차 크게 똑같은데요. 아, 네.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마포에서 왔습니다. 어우, 좋네요, 여기 사무실. 방송에서 보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방송은 이사해서, 이사하기 전 거, 아, 같이 올라가니까, 저희 이사한 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은, 뭐 1톤이나 뭐 300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예. 맞죠? 근데 300보다는 그냥 1톤으로 갈까,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일을 나는 조금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조금 예. 뭐 내 용돈 벌 정도만 한다. 예. 이렇게 했을 경우 300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네, 좀 나은 수입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1톤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1톤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1톤으로 네. 예정이신 거고요. 네. 네. 1톤 중에서도 뭐 종류가 있어요. 뭐 카보도 있고, 무바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카보로 그냥 네. 포토 1톤으로 네. 본 거는 조금 그 승차감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운전은 다 해보셨어요? 예예. 그 전에 조금 이제 본구도 몰아보고 포토도 몰아봤는데 포토가 약간 승차감이 있더라고요. 본구보다는. 포토. 영업용은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영업용 처음이죠. 처음 해보시는 거고 포토. 그냥 포토 하시는 거죠. 오토 드실 거죠? 예예. 한물 운동장이었죠? 따셨어요? 따셨습니다. 따셨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톤 카고 뭐 카고든 윙바디가 됐던 간에. 네. 지금 상황이 사실은 1톤 차들이 이렇게 좋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네. 차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네. 1톤 차가 우리가 7, 8월 달에 디젤차 단종이 됐잖아요. 네. 단종되면서 차도 진짜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금액도, 중고차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고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원하시는 거는 카고의 포터고 오토에다가 네. 연식이랑 주행거리 짧은 거를 좀 선호하시나요? 아, 조금 처음부터 무리한 것보다도 네. 좀 뭐 나중에 가서 바꾸더라도 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한 1,000만 원 안쪽에서 좀 구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안쪽에? 네, 1,000만 원 안쪽에서 좀 구할 수 있어요. 1톤은 차고지가 필요 없어서 안 들어가고요. 아, 1톤은 차고지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집에 주차장에 세워도 됩니까? 그럼요. 네. 아, 예. 네. 1톤은 뭐 승용차 크게 똑같은데요. 네. 그랬을 때 예. 모든 비용 다 차량 구매하시기까지 모든 비용은 다 들어간 거고요. 예. 보험료만 제외가 된 겁니다. 보험료 보통 얼마나 들어요? 보험료는 뭐 조회는 해봐야겠지만 요즘 보험료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전후 잡으시면 200만 원 전후요? 네. 아. 그게 과장님 그러면은 뭐 화물차들은 뭐 자차를 잘 안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차 뺀 금액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물론 이제 뭐 150이 나올 수도 있고 250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보험이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차가 결정이 되면 네. 선생님 정보도 놓고 해서 네. 조회를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200,000원 왔다 갔다 한다. 200,000원. 네. 저도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 차는 어떻게 네.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보게 된다 그러면? 사장님이 진행하시기로 마음 드시면은 차는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결정만 해주시면은 당연히 차는 이게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니까 확인을 해보고
예. 예. 차는 언제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결정을 짓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금액은 이 차량 금액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낮은 차량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운용하기에는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일반 뭐 개인 용도로 뭐 사용한다 이러면 몰라도 네. 영업용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래까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차가. 잘 아시니까는. 네. 이제 그러면은 저기 결정이 맞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